냉동대에서 나왔습니다. 혹시 제보하신 분 맞으세요? 신기한 동물 있다고 제보.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와가지고 네네. 점점 거리를 가까이 하고 네. 겨울에 네. 먹을 게 부족해서 온 것 같아서 네네. 사료를 챙겨주기 시작했죠.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진짜 많이 이뻐져가지고 갈수록 멋있어 이제. 불이 그 불러져가지고 그때는 한 이틀 동안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.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, 건물이 걸리는가 싶어가지고. 근데 결론적으로 뒤가 오니까 아 반갑더라고. 동물들을 엄청 좋아해요. 실제로 지금 말도 다치고 이런 말들 이거 자기 사비로 지금 치료하고 있거든요. 못 키워서 데려다 놓고 간 사람, 그냥 말도 안 하고 놓고 간 사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이 그랬죠. 이제 사슴이 들어왔다고 사진도 보내고 소문도 내니까 사슴 통째로 몸보신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네. 그래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몸보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누가 분실했나 하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네네. 주인도 없고 시청에서도 분실한 사슴이 없다고 하더라고. 온 천지 다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륙 사슴이나 백두산 사슴이라는 종류는 지금 국내에는 사실 없다고 보고 있고요. 있다면 이제 중국이나 이제 다른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사육하던 친구가 밖으로 나갔거나 유기됐거나 뭐 주인 이제 관리 부실로 이탈된 경우 흔히 보이는 꽃사슴입니다. 동물들이 이제 어떤 특정 환경이나 장소에 자기 몸을 드러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또 다가왔다 뭐 물러서기도 하고 또 배회도 하고 하거든요. 친구이자 형 같은 말이 있고 이제 이웃 같은 정말 따뜻한 밥을 주는 분이 계시고 오 여기 내가 살만한 곳이네 이런 생각을 이제 사슴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주로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문제가 저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. 저 친구가 이웃 주민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이 케어를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. 이게 뭐예요? 아 사슴 먹으라고. 네? 이것저것 사와봤지. 과일이네요? 사슴에만 그 좀 어찌 돼요? 세상에.
찾아온 손님이라 생각하고 말이나 사람이나 사슴이나 다 같이 동물들이 편안하게 노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는 날까지는 챙겨주실 건가요? 그렇지. 재정적으로 힘들지만.